거죠. 아~ 네, 그렇게 이게 오디는 껍질이 없어서 더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아유, 근데 열심히 따는 줄 알았는데 하는 쪽쪽 다 입으로 들어가요. 네. 야, 이게 새콤달콤하니 어찌나 맛있는지 사실은요. 제가 지금 몰래 먹어가지고 손이 빨갛게 문들었어요. 어떡하지? 입술도 약간 물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나 지금 입은 괜찮나 모르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감춰지지 않아요. 오, 맛있어. 네, 사실 뽕나무는 열매부터 잎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깻잎처럼 응. 싸가먹고. 아, 쌈 싸먹고요? 네. 아,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야. 요 네 가지 정도는 쌈 싸먹고. 예. 그 다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장아찌 해먹어야죠. 네. 뽕잎으로 장아찌도 네. 하고, 나물도 해먹고, 깻잎처럼 요, 싸먹고. 예, 잘라서? 예. 부침도 해먹고. 오. 이거 잘라서. 슈퍼 뽕나무의 특별한 선물, 뽕잎과 오디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오디는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도 농민의 정성이 가득 들어갑니다. 선별하는데 젓가락을 사용해요? 네. 사람 체온이 닿으면은 오디가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실토실하게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젓가락으로 하나 일일이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젓가락 실수 해야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진짜 엄청 정성스럽네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오디, 다양한 요리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게 전부 오디와 뽕잎이 들어간 음식인데요. 와,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거기에 다 오디가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오디 즙으로 만든 오디 밥과 오디 떡이 나옵니다. 색이 참 곱죠? 오디 밥까지 있군요. 그리고 밥 반찬으로 그만인 뽕잎 장아찌와 또 입맛 없는 여름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뽕잎 수제비입니다. 네, 이건 맛있겠네요. 이 오디가 열매도 먹고 잎도 먹으니까 이렇게 풍성하네요. 그렇죠. 에이, 뭔가 이렇게 벌써부터 건강해지고 막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언니. 뭐니 뭐니 해도 오디니까 뭐부터 맛해볼까요? 오디 젖부터 봐야죠. 예. 드셔보세요. 여기 오디 100%. 오디즙은 일단 손에 묻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근데 맛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좋다. 확실히 이 달달한 맛이 좋은데 약간 약재를 넣은 것처럼 네, 그런 맛도 있어요? 그래. 조금 그 나무 자체가 그런 건 있습니다. 오, 네. 와, 이 밥이 부글부글한 게 약간 흑미밥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지만 오디밥이 오디즙을 넣어가지고 살살하니 맛있어요. 와, 색깔도 네. 좋죠. 네, 뽕잎 나무를 탁 올려서 우와, 이거를 하나 먹으면 그냥 뽕나무 채로 먹는 거네요? 아니, 밥이 달지 않을까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의외로 이 오디가 들어가서 향긋하고 건강에도 좋겠더라고요. 네. 그 삼나물 비빔밥 먹듯이 어우 그런 맛인데요. 밥에서 은은하게 오디의 열매 향이 나면서 이게 짭조름하니 또 뽕잎이 탁 올라오니까 입맛도 살아나고요. 삼채 비빔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사실 오디는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귀한 과실인데요. 아내 양순 씨 역시 오디 덕에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뇌경색으로 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이리저리 했는데 그냥 그만 애기 아빠가 이제 오디 농사 짓는 바람에 오디도 많이 먹고 뽕잎 차도 계속 복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혈압도 좀 조정이 되고 저 팔이 한쪽이 좀 수축이 좀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힘도 다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어느 장애도 있었는데 좀 말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여름으로 저는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요. 고생 많이 하셨군요. 네, 오디를 재배하면서 건강은 물론이고 금슬까지 되찾게 된 부부. 부부에게 오디는 자연이 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지금 진주엔 맛도 영양도 슈퍼급인 슈퍼 오디가 한창입니다.